제가 이 설명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불신자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한 주에 한 20명씩 믿겠다 그래서 1년에 1000명이나 세례를 받아요. 자, 제가 이제 불교나 또 무교나 유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불교만 중심을 했는데 무교 믿다가 낙심한 사람, 뭐 죽으면 끝이 되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1시간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하면요 다 믿어요. 이 우리 교회 부모사람도 다 있지만은 교회 한 분 두 분 와가지고 한 50명 100명을 딱 앉혀놓고요 제가 그에 대해서 딱 설명하면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99% 다 믿습니다. 요 내용이 밖에 나가면 한국판 전도 폭발이라는 내용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어떻게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거 다 있는데 그걸 목사님들 우리 부모사님들도 한 번씩 읽고 하면은 우리 부모사님들이 해도 한 90% 이상은 영접을 그 자리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이 교회 한 번만 와가지고 안차려고 설명을 하면 다 믿는 거예요. 그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나 한 사람 앞에 우리 자매님 앞으로 한 나와 보십시오. 자 우리 목사님 가셔서 한국판 전도폭발 책 하나만 가져오세요. 자 몇 년생이십니까? 네, 77년생. 사람들이 이제 앉혀놓거든요. 앉혀놓은 사진 한번 봅시다. 앉아있는 사진. 제가요 이게 제 방에 테이블이 한 7개, 8개가 있는데요 저기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한 사람 한 만날 때 한 7명, 8명 한 목에 이렇게 만나요. 만나면서 저 종이를 쭉 듣죠. 등록카드입니다. 어떤 사람 불교다, 나는 무교다, 뭐 어쨌다, 나는 옛날에는 교회 다니지만 안 다닌다 이렇게 딱 있으면 내가 그걸 보고 한 사람한테 탁탁 물어요. 묻고 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름 물읍니다. 몇 년생이라고요? 77년생입니다. 77년생을 그렇게 아니 처음 교회원사님이 이렇게 거짓말하면 됩니까? 이렇게 내가 말을 해요. 이 사람이 77년생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나이가 한 2000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년생입니까? 네. 1900년. 그러니까 여자들은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은요 거의 2000년 먹은 여우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앉았던 사람이 하하 웃잖아요. 다 웃고 나면은 선생님, 선생님이 태어난 날은 1977년이잖아요 지금은 몇 년이죠? 2019년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선생님이 태어난 날 1977년 앞에는 1년이 있을 거잖아요. 1년이 있겠죠. 지금 2019년 전을 앞으로 그 설을 갈면은 1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년이 있기 때문에 1년 몇 년 전에는 지금 2019년 안 왔습니까? 맞잖아요. 그럼 선생님 2019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날을 1년으로 삼았을까요? 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해를 1년으로 삼았을 것 아닙니까? 이 해가 무슨 해길래 사람들은 옛날부터 살아왔는데 이 해를 1년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해로부터 1977년 태어났고 이 해로부터 2019년이 됐는데 2019년 전에 무슨 일이 있길래 저 해를 1년으로 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아 예수님이 야 어릴 때 교회 다니봤으니까 알았네요. 야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아까 전에는 77년 거라기에 나는 완전 뻥인 줄 알았더니 아 이건 다 이건 또 맞으시네. 이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선생님 왜 2019년 전에 이 해를 1년으로 삼았는지 잘 모르시죠? 2019년 전에 이 해는 예수님이 오신 해가 1년입니다. 1년.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전 세계를 누가 지배했습니까? 누가 지배했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했습니다. 와 똑똑하시네요. 로마가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 정도가 아니고요 세계 전 세계를 솔박 다 지배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로마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오, 우와, 선생님 어떻게 그것도 아세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사람이 아니고 여기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 사람,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게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의 이 내용이 구약인데요. 구약은 내용은 굉장히 두껍지만은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인데요, 죄 있는 대로 죽으면 다 지옥인데 인간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올 거다. 그 구원자는 올 때는 어떤 일이 태어나고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이 태어날 거다. 그리고 구원자가 태어날 때는 하늘에 별이 태어날 거다. 선생님, 크리스마스 추리 보셨죠? 네. 추리 위에 보면 뭘 달아놨습니까? 별. 별이죠. 많이 선생님 자세히 보셨네. 그런데 이 별은요, 이 왜 크리스마스 추리에 별을 달아놨냐? 이 우리의 구원해주는 구원자, 죄를 용서하는 구원자가 올 건데 구원자가 올 때는 하늘에 별이 뜰 거다. 그래서 동방사도들이 별을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수님 태어난 날을 상징적으로 여기 위에다가 별을 다는 겁니다. 이 별은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의 별이 아닙니다. 베트남 국기에 있는 별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면 하늘에 별이 있을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요, 가난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막 이러고 심지어 나무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런 것을 예언해 놓고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 구원자를 그 나라 말로는 뭐라 그런다고? 예수님이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했고요, 사람들이 막 2만 명, 3만 명이 따라다녔는데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 전체의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인데 예수님이 한번 움직일 때는요 몇만 명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로마 황제는요 세계를 다 지배하는 황제 대빵이고, 로마 영화 같은 데 보면 알다시피 로마는 동네마다 황제를 섬기고 제우스의 아들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신 적 읽으시죠? 없습니다. 아, 그리스 로마 안 읽으시고 껍데기는 보셨겠죠? 껍데기. 그리스 로마는 신들이 100개가 넘어요. 그중에 최고가요 제우스고, 제우스의 아들이 로마의 황제라고 해서 로마 황제를 신처럼 생겼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기적을 행하고 이랬는데 나는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이 로마는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살기는 뭘 살아, 저는 거짓말쟁이를 죽이라. 그래서 선생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영화 같은 거 보셨죠? 네. 로마 병사들 막 죽이는 거 이런 거 영화도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실제로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할까 싶어서 로마 병사들이 뺑뺑뺑뺑 지키고 있었는데 3일째 되는 날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아멘. 선생님도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보여주면 믿겠죠? 아멘.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면 믿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럴게요? 선생님 맞습니다. 보여주면 믿겠죠? 보여주면 믿겠다는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몇 년생이죠? 또 77년. 왜 뻥쳐서요? 1977년이잖아요. 이 77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만 하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살아나는 걸 다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는 걸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 광경을 보고는 놀라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걸 보고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전한다, 우리는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말 아니고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전한다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로마는요 전부 다 황제로부터 백성들이, 황제로부터 백성들까지 다 공식적으로 100% 예수를 믿고 기독교, 로마는 기독교 뭐가 됐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예수님 또 와서 또 보여줄까요? 또 보여줘야 되겠어. 할아버지 몇 년생입니까? 1949년이래. 할아버지 이날 태어난 거 맞습니까? 아, 맞죠. 한 번 더 태어나야 보세요. 내가 믿어볼게.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 이 땅에 오셔서 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에 지금 사랑하는 동생을 그거 봐라. 이걸 믿고 로마 황제부터 다 믿었잖아요. 여러분,
자기들이 미친놈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예수를 로마 황제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오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말 같으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아니 이거 다 믿으시네. 네. 그 선생님 보세요. 제자들이 다 죽어가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선생님 같으면 아무 이익도 안 생기네 죽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러 왔잖아요. 왔는데 매일마다 나도 보여 나도 보여 이러면 안 되지. 양심이 있으면은 한번 보여주면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할아버지도 1949년에 태어났던 우리 다 믿잖아요. 그 할아버지도 주민등록번호 찍을 때는 1900 우리 다 믿잖아요. 국가도 믿잖아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진짜 49년생 맞아요. 다시 한번 태어나보세요. 내가 믿을게. 이런 말이 안 되죠. 이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 맞네. 바로 믿어버리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거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살아나셨다니까요. 그거 안 믿었으면요. 로마 왕조가 아무 아쉬울 것도 없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는 어마어마한 신화의 세계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화 세계 싹 없애버렸잖아요. 이 가짜 같으면 그래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선생님 원래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세상은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공휴일이잖아요. 오늘은 평일 아니에요? 아, 오늘은 평일인데 이 사람 왜 이래요 지금 말이 안 맞게 하고 있네. 오늘이 주일날 앉았다고 치고 주일날 세진다고 왔다 치고 여러 사람 앉아있는데 선생님 오늘이 공휴일이잖아요. 네. 오늘이 왜 공휴일이 된지는 아세요? 주님의 날이라서. 아 그래 왜 오늘이 주님의 날이에요? 안식일이라서. 7일째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쉬셔야 되셔서. 아주라 웃기고 있네. 네. 아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교회를 좀 다니다 보니까 좀 알기는 아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 오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한 날입니까? 3일 만에 부활한 날입니다. 부활한 날. 이날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준 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서 야 죽어도 영원히 사는구나 사는 길이 있는구나 죄 용서를 받고 사는 길이 구원이 있는구나 그분을 섬기고 찬양하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날 다 하느님께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도 예배를 드리고요 백성들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공무원들 여러분 로마 시대도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 학생들 교사들 군인들 예배 못 드렸어요. 노예들 이날 쉬는 날이 아니거든요. 그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일주일마다 쉬는 날이 없었어요. 네.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일주일마다 쉬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때는 왕자가 태어났다든지 왕이 죽었다든지 뭐 이런 날만 쉬었다니까. 네. 그런데요 이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아, 우리의 구원을 주신 이날에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공무원들도 학생들도 백성들도 군인들도 노예들도 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 국가가 됐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 큰날 못 드린 사람이 있다가 로마는요 황제와 원로원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릴까를 연구를 하다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공휴일로 만들자. 그래서 이날을 예배드리라고 공휴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사실은 선생님도 저 학교 다닐 때 이날 많이 놀았잖아요. 네. 직장 다닐 때도 많이 놀았고. 네. 만약에 지금 직장 다니는데 사장님이 3일 공짜로 놀려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좋죠. 근데 예수님 덕분에 1년에 52일 놀았잖아요. 네. 놀기는 잘 놀고 교회는 안 놓으면 인간성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인간성이 아주 나쁩니다. 이렇게 내가 다 물어요. 물으면 사람들이 아, 그럼 인간성이 안 좋죠. 아, 그거 봐요. 왜 인간성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3일만 놀려주고 일주일만 휴가를 줘도 좋다고 하면서 해마다 해년마다 52주를 갖다가 쉬도록 해주는데도 예배도 안 드리고 당신 인간성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알고 보니까 그런 그래가지고요 자기 종교가 뭐냐 뭐 불교라 그랬다가 뭐 유교라 그랬다가 무신론이라 그랬다가 죽음의 끝이라 설명 좀 해주고 난 다음에 이거 해주고 하면 사람들이요 제가 매주
3, 40명을 만나는데 그 중에 20명이 매주 예수를 믿어서 1년에 1,000명이 세례받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이야기해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어디 어렵다 그러려고 그래. 이런 이제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책자 주고받, 이게 20분만 달렸습니다. 글자 크게 주고받는 문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짜로 다 나눠줄 수는 없고요. 우리 자매님만 드리는데 필요한 미련들을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 네. 그래서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가 너무 쉬운 거야. 저래 선임이고 멋이고 오면은 불러만 놓으면은 막 이야기만 하면은 다 믿으니까. 이렇게 쉬운 전도를 갖다가 어렵다고 하고 불신자한테 절해된다 그러면 말 못하고 제사 지낸다 그러면 말 못하고 그런 내가 묻습니다. 네, 이 카드 와서 물이 되겠네. 한번 물어볼까요? 앞에 얘기 우리 자매님 세 분 아까 잠깐 졸라다가 눈 떴네. 자, 전도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말을 크게 해요. 자기 주변에 불교 믿는 사람 많이 있겠죠? 네. 그럼 만나가지고 너가 믿는 불교는 가짜란다, 너가 대성불교지, 인터넷에 딱 치가지고 봐, 니도 핸드폰이지, 니 핸드폰이지. 내가요 할 때요 핸드폰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내 핸드폰으로 안 해요. 선생님 핸드폰 좀 주보십시오. 그러면 다 핸드폰 들고 오잖아요. 모일 때에 선생님 자 구글에 한번 쳐보십시오. 대성불교 성교사님 유언 자기가 치기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내가 조작하는 거 아니죠? 한번 보십시오. 구원이 없다 그랬잖아요. 석가모니가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요 절에 가서 뭐 3,000배를 했다 1,000문제라고 뭐 절에 뭐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그거 듣고는요 그때부터 말을 싹 잃어버려. 진짜인가? 그리고 집에 가서는 진작 알아보겠지 이제. 야 이 목사가 했네. 내가 그게 속고 있나? 어찌 됐나? 완전히 인생을 평생을 믿고 살아왔던 게 헛것이라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은 절에 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절에 가가지고 절하면서 가짜라던데 이래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쉬워. 그냥 서로 모아는 거야. 서로 모아는 거야. 이런 전도를 왜 안 해요? 교회가 비좋으면은 또 교회 짓자고 헌금하라 할까 싶어서 일부러 전도 안 하는 거죠? 아니요. 교회는 뭐 해요? 교회에서는 직분이 뭐예요? 아, 저 사모입니다. 사모.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사모를 괴롭히고 하고 싶어서 전도 일부러 안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기는. 그러니까 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일부러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일부러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안 하냐? 왜 이렇게 전도가 쉬운데 왜 안 합니까? 만약에 전도를 하게 되면은 전도를 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은 목사님하고 목사님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면은 목사님 편안하겠죠? 마음이 편안하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이 안 하고 막 근사리도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집사도 잡아먹으려고 하고요 교회 내 가다가 쪼개지고 사례도 안 나오기라 막 고난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영성이 깊은 목사님들은요, 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극히할 수 없다. 고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일부러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쉽고 구원받 지나가는 사람마다 교회 한다는 우리 불교요 선생님 김 선생님 5분만 설교하면은 당신 핸드폰 주보십시오. 당신이 치보십시오. 아까 내가 지금 보여줬잖아요. 실시간으로 보여줬잖아요. 핸드폰이 있어요 없어요? 자 1번 소년부 핸드폰만 있다. 2번 우리 방송실 핸드폰만 있다. 여러분 다 있다. 다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전화번호 적어낸 사람 이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자체를 볼 여러분 한 번 두 번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 보십시오. 그럼 아 이런 걸 보여주고요
목사님들은 한 시간만 딱 시간 내 가서 딱딱딱 해가지고 막 새신자 오잖아요. 딱 불러 막 한 10명 딱 해놓고 선생님 불교시네요, 이게 유교시네요, 아이고 무교시네, 내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5분만 딱 설명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도 로마 황제들인데 다 믿었어요, 당신도 오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 죽으면 극락 갈 수 있습니까? 죽으면 어디 갈 데 있습니까? 몇 마디만 물어보면 사람들이 막 그 자리에서 그래서 믿으려고 왔지 않습니까? 이 농담이 아니에요. 매주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하기 쉬우니까 이 시골에 여러분 오늘 점심 먹고 둘러보셨죠? 사람이 몇 명 살던가요? 요 한 100명 있는데요, 요 중에서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3, 40명 되고요, 어른들이 아도 없어요. 초등학교도 없어지고 저거지고 20명 모이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여기서 1년에 1,000명이나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은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그래서 목사님과 의논해가지고요 한 달에 한 주에 막 교회에서 100명, 200명씩 몰려오고요, 목사님은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모여서 다 이 설명을 한 10분만 탁탁탁 해주면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수둑수둑 오는데, 그런데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이비 성가대 대원들은요 지 혼자 끝까지 다 하려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요, 장로님들은 지 혼자 장로 해먹고 끝내려고 초신자 못 오게, 그런 거 아니면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만큼 쉬운 것이 없는데 전도를 안 하는 건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본인의 직분이 뭡니까? 집사입니다. 집사. 그래서 집사들이 더 생기면은 근사들이 더 어렵고 하니까 전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쟁자가 생길까 싶어서.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요? 여전도에? 네. 여전도에 해당하면 해먹으려는데 새로운 신자들 오면은 밀릴 것이보다 그래 전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기는. 근데 왜 그 쉬운 전도를 왜 안 해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몇 명요? 1,000명. 그렇죠. 1,000명 해야지.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지. 이 시골에 촌놈들 떠는데 왜 안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절에 가잖아요, 스님이 가면 극락간도 말도 안 하는데 가서 절만 하잖아요. 그 허무한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진리가 있단다. 그건 가짜란다. 내 말이 아니고 봐라. 석가모니 유언을 봐라. 법정 스님의 유언을 봐라. 성결 스님의 유언을 봐라. 대성불교한 쳐봐라. 너가 가짜 아이가 바보더라. 이래가지고 나면 그 사람들이 갈 데 없는 사람. 네 돈만 있으면 뭐 할래? 네 많이 비우면 뭐 할래? 많이 비우면 뭐 할래? 갈 데도 없는 사람아. 이 사람은 네 불쌍한 사람이야. 우린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부러워 죽을라. 믿으려 그래요. 금방 전도가 됩니다. 이거 몇 가지 조그마한 지지 가지고 몇 번만 이야기해도 예수를 믿는데. 그래가지고 성가대 끝까지 지원 채먹으려고 봐봐. 근사도 지가 되려고. 장로도 지가 되려고. 남들 못 도우게 하고. 목사님들은 고난을 전도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돼가지고 매일마다 찐빵 먹고 고난당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영광 받으려고 이런 이상한 사정 가지고 그 전도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인이 존경하면은 뭐 고생하는 건 없지. 고생하는 거 없다고 하늘에 상급이 적을까요? 아니지.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300명. 저 봐요. 저 뒤에서 셋째 줄에 있는 사람 또. 이건 왜 또 요러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개월 안에 100명 이상은 반드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요, 빚을 50만 원 내요. 50만 원을 빚을 따로 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50만 원, 100만 원을 내가지고 내가 3개월 안에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됐던 데서 전화도 하고 밥도 사주고 다 하고 난데 한 번만 우리 교회 와봐라.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와보세요. 주사랑교회 와보세요. 믿음의 교회 와보세요. 일반 새벽교회 와보세요.
용인이 흰돌교회 와보세요, 와보세요. 산성교회 와 부탁을 하면 지가 인간인데. 나는 지금 할 말이 많지만은 시간이 또 이런 가야 될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참 알고 보면요, 진짜 전도가 쉬워요. 아멘. 보험 있는 사람은요 너무 어렵다 그래요. 자동차 파는 사람은요 목사님 자동차 한 대 팔기 너무 어려워요. 전도는 너무 쉬워요. 믿으면 구원을 주는데 매일마다 빌고 빌고 빌어도 갈 데도 없는데 헛것 밀고 있는데 진짜를 주면은 얼마나 예수도 잘 믿는데. 아멘. 다시 구호 준비하겠습니다. 다 해요. 3개월 안에 100명 이상 하겠다 하고 나중에 마칠 때 설문조사에 전화번호 찍어주면은 오늘 강의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습니다. 보내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딱 핸드폰으로 딱 한 두 분만 딱 보고 또 여러분 안 오시면 여러분 목사님한테 보내줘 한번 읽어봐라. 전도하기가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다시 말합니다. 이 시골의 촌놈도 사람도 없는 이곳에도 1년에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요. 여 울산까지 1시간 반 걸려요. 차 타고 고속도로를 가가지고 삼천포까지 1시간 반 걸려요. 그래 다 와보기 와봐라. 오면은 믿는다 믿는다 이래 와가지고 다 믿잖아요. 그러나 도시 전화도 아파트 많은데 보면 와 사람들이 깔렸네. 저 다 쓰러담을 수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 보셨잖아요. 뭐 버스가 있습니까? 지하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도 이렇게 부흥을 하는데 여러분 안 한다는 게, 안 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내가 공부시해 보니까 이 근사들 지가 근사되려고 이런 거 말고는 이해가 안 돼. 생명을 주면 그다음 놀래서 자빠지려고 하는데 왜 그걸 안 해요? 구호 준비,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 할 수 있다.